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투자 종합을 보면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는 끌어올렸지만 외인이 오늘 매수는 좀 약했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역시 외인들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3조가 넘는 매수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예, 3조가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지수는 상승으로 끝났다. 그죠? 지수 거래량도 별로 없지만 상승으로 끝나서 60일을 지지하고 전고점을 자꾸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 지난번에 그 아프게 떨어졌던 이 공간을 갖다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워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나가려면 지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정도 아직 남아있죠. 이 정도가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가장 오늘은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이 떨어지면서 실적 부진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가장 이제 핵심은 개인들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또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물타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또 삽니다. 한 7자 볼까요? 투자자별을 한번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개인이 오늘 300 뭐요? 58억? 382억. 자, 기관은 뭐 샀지만 외국인들이 380억을 파는 820억을 파는데 개인들이 다 사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떨어질 때 개인들은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팔고 가는지 한번 보죠. 수익이 지금 커지고 있는 지금 바이오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판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멀리 못 들고 가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된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고 있다는 거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팔고 있어요. 자, 신고가로 수익이 더 커질 것을 버리고 수익을 제한하면서 무슨 일을 벌이냐?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팔고 삼성전자를 떨어지는 종목은 더 사고 올라가는 종목은 팔아버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개인들은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립니다, 절대로. 가는 종목을 더 많이 보유해서 강력하게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될 종목은 팔아버리고 차익실현을 팔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은 쌍끌이를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개인들은 다 4일 동안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떨어지는 종목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더 사고 올라가는 종목은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수익이 커지겠습니까? 자,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 나가면서 4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아버리고 그죠? 기관은 이건 쌍끌이 매수하고 그럼 기관은 이건 돈을 더벌수 있는 건데 개인들은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기 위해서 더 삽니다. 그러면 수익이 커지나요? 손실이 더 커지죠. 손실 금액이 커지는 거죠. 손실 비율은 줄어들지 몰라도 손실 금액이 더 커진다. 이거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투자자로 하여금 개인 투자들은 돈벌수 있는 길을 다 발로 차버리고 있다. 수익은 커질 것을 더 제한해버리고 수익을 제한해버리고 손실은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살 때가 아니라고 해도 삼성전자 사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을 못 벌고 기관 외국인은 돈을 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래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이 종목들은 못 가고요. 실적 개선 전기차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연식 나가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수익 나면. 아마 팔고 도망갈 겁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기자가 잘 오보를 갖다가 오보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했다가 지난번에 13조 7천억이라는 GM하고의 계약 이후에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나가고 있죠. 자, 이것을 들고 갈수 있어야 돈이 커지는데 개인들은 팔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개인들은
역시 열심히 팝니다. 차 실었나 봐서 개인들은 오늘도 22만 8천 주 계속해서 개인은 팔고 기관은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까요? 역시 개인들은 못 벌고 기관들은 기관 외국인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개인 투자자의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인해서 수익은 적어지고 손실은 키우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우쳐야만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개인들의 행동과 기관들의 행동, 그 다음에 외인들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전부 매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그런데 개인만 차 실현으로 팔고 있다라는 것은 수익이 더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손실을 키우고 수익은 늘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거지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로 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사면 같이 사버리고요. 기관 외국인 팔면 같이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이 앞으로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종목을 팔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기가 어렵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투자를 잘못 투자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으면. 자, 이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자, 주도주로 가는 방산주 중에 제가 오늘을 들고 나온 것이 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많이 떨어뜨렸죠. 8%나 떨어뜨렸습니다. 지난번에 신고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투자자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 개인들은 떨어지니까 사고 외인들은 팔았습니다.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습니다. 투신, 연기금까지 다 팔았습니다. 금융투자는 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얼마나 주도주로 가는데 얼마나 들고 가야 될까? 자, FA50은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것이 이집트에 이번에 에어쇼 하면서 이집트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콜롬비아, 전부 관심,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동부 유럽. 이게 다양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FA50 업그레이드 형입니다. 블락 20인가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물론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어떤 일을 외국인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그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실적은 이번에 부진해서 42% 정도가 예, 실적 부진으로 갔습니다. 오늘 실적을 보면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의 1분기 실적은 얼마인가요? 392억이죠. 그런 예상은 올해 1678억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이 얼마로 나왔냐면 공시 정보를 가보면 예, 잠정 실적 발표한 게 영업이익이 1분기에 392억, 2분기에 지금 344억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61% 부진해서 전년 동기가 600억이었는데 340억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아직도 이 종목은 정배열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역배열이 나온 건 아니죠. 오늘 강하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무슨 일을 벌렸느냐? 오늘 외인이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특히 외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팔았을까요? 역시 한국항공우주 오늘 160억을 공매도로 때려버렸죠. 실적 부진과 기관외국인 매도하면서 개인들은 사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매도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될 때인가요? 아니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뭔가가 추세를 돌려놔서 나갈 때 여러분은 더 사면 되는데 자꾸 빨리 사고 싶어서 몸서리를 치죠. 자, 오늘 공매도 처음으로 약한 공매도였었는데 오늘만큼은 160억이라는 엄청난 지금까지 공매도 금액의 무려 예. 거의 8배 가까이 7, 8배의 공매도 금액을 때리면서 주가는 8%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61만 지지하고 간다면 이 정배열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추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올해 예상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3분기, 4분기도 나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어제 추세를 다시 돌려놓으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에코프롬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됐나요? 예, 이틀 동안 공매도를 강하게 치고 오늘 반등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를 이틀 동안 그죠? 326억, 189억을 치고 올해는 89억으로 오늘 많이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이게 아마 그렇으면 내일 한국항공우주도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죠? 공매도 쳤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그것을 정배열로 가고 있는 한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갈수 있는 그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들고 가냐? 어디까지 가느냐? 정배열이 가는 한 끊임없이 가라. 자, 대한민국의 국방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 그 다음에 에너지 넥스원은 앞으로도의 계속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거냐? 정배열로 가는 한 끊임없이 보유하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수익은 틀림없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저 조금만 수익 나면 다 팔아버리고 잘라버려서 큰 수익을 내는 기회를 갖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 종목을 내가 믿음을 갖고 올라갈 때 들고 가는 것이지 떨어질 때더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떨어질 때더 사는 것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방법이다. 주식은요, 언제나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됩니다. 그죠? 떨어질 때 사는 것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은 대체적으로 올라갈 때 사는 거고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수익을 내는 길임길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투자들이 종목을 너무 많이 사요. 저도 추천을 많이 하지만 종목을 적당한 포트가 찼으면 더 이상 안 사두고 그 종목을 갖다가 올라갈 때 피라미딩을 해야 되는데 무진장 다 사버리는 거예요. 무진장 다 사요. 오늘도 300종목을 들고 와서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300종목 이렇게 해서 0.5%로 사라고 그랬다고 전부 다 300종목을 샀습니다. 그냥 뭐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뭐 그죠. 예. 80% 정도 되고 20% 올라가는 종목 있고 거의 그냥 차트에 바닥만 기고 있는 종목만 잔뜩 들고 있습니다. 종목백화점을 만들고 와가지고 그거 수익을 내려니까 너무 힘들죠. 더구나 시장도 안 좋은데 주도주 가는 지금 현대미포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주도주는 사보지도 못했어요. 예? 이런 주도주는 너무 올라갔다고 못 사고 끙끙대고 그저 사지도 못하고 부실 종목만 그냥 부실 종목도 꽤 많고요. 이런 거는 안 사고요. 그냥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죽어라 사들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가 가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주도주로 갈 때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한번 투자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야, 이 장난 아닌데? 일자별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면, 나도 안 팔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계 프로그램 매매까지 무슨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는데 이걸 기관이 팔고 개인이 팔고 앉아 있어요. 저는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외국계하고 외국인하고 그저 프로그램까지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 팔고 앉아 있어요. 그 무슨 수익이 커집니까? 커질 때더 커져야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외국인은 외국계한테 프로그램 매매까지 계속 사고 있는데 그걸 개인들은 팔고 앉아 있어요. 더 이상 안 간다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이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정배열이 가고 있는데 뭘 두려워해요? 악착같이 더 들고 가서 수익을 키워야죠.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회원들은 지금 얼마나 수익 났어요? 억대를 넘는 수익 갖고 있는 사람, 무슨 그저 2억대 갖고 있는 사람, 그저 또 6억을 산 사람, 7,400만, 7,400주? 7,400주를 산 사람, 또 340주를 산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커지고 있는데, 좋은 주식은 다 팔아버리고, 비중을
그저 0.5% 사가지고 그저 50만 원, 1억에 50만 원 사갖고, 아니 현대미포가 여기서부터 우리 사서 들어갔는데 50만 원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그죠? 억이고 2억이고 3억이 사서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기본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전문가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많이 갔으니까 주도주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주도주가 갈 거니까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 거고 종목이 어떤 시장에 봐서 주도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커져요. 외국인들 끊임없이 사고 있는데 그걸 팔고 앉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수익은 커지지 않고 주도주를 많이 사야 수익이 커지는데 주도주는 조금 사고요. 그죠? 부실 종목은 많이 사고. 그럼 어떻게 커질까요? 여러분, 주도주는 지금 반도체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비중을 줄여서라도 주도주를 더 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의 계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잔챙이만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큰 수익을 먹어야 못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이 수익으로 인해서 손실을 안 내고 가서, 아유, 전문가님, 지난번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3천만 원, 한 1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시장 떨어지면서 1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은 올랐으면서 플러스, 오히려 1억 다 복구하고 플러스 3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시장인 거예요. 시장을 이해해야죠. 마이너스 1억이었었는데 올라가면서 플러스 3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 현대미포가 수익을 크게 해주면서 수익이 커져서, 예, 수익으로 돌아서서 마음 놓고 갈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투자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매일 그냥 그저 수십 종목씩 사가지고요. 그저 예? 300종목을 들고 와서 종목 진단하면 여러분이 그 종목이 수익 날까요? 시장은 어려운데. 그죠? 물론 그죠? 수익은 날 수가 있겠죠. 잘못 때릴 일보다는 일단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큰 수익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큰 수익 없어요. 종목을 너무 많이 분산해 버리면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키울 것인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주도주를 담아서 주도주를 수익을 크게 키워가야 그죠? 수익이 점점 높아지고 주도주가 뭔지 국방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데 주도주를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영원히 커질 수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전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 외에도 지금 주도주가 가는 업황이 있는데 그 업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역시 힘들 거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투자했을 때 계좌 수익률은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주도주가 어떻게 가는 건지 시장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걸뭐 추천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저는 뭐 추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천 안 합니다.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을 추천했는데요. 이건 안 삽니다,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굳이 가서 바닥이라고 그죠? 조선이 간다고 대우조선해하고 삼성중공업 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아름다운 계좌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자, 주도주 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키우는 그죠? 함부로 수익을 제한해서 자르지 않고 수익을 키우는 그런 투자로 가야 여러분의 계좌가 정말 아름답게 되고 그죠?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 끊임없이 현대미포를 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말을 안 믿었죠. 무료 방송에도 끊임없이 했고 방송에 가서도 얘기했고 2019년 11월 달에 SBS 방송 가서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걸 들고 있지 않고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수익이 커지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 아닌데. 그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것은 여러분의 계좌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배는 더 이상 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고요. 그죠? 전문가 방에서 잘라버리고. 바닥이라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산 사람들은 지금 끙끙 앓고 있죠. 현대미포도 나가는 거 보고. 이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정확히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점점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짧게나마 지금 반도체는 좀 어렵다. 잠깐만 업황이 아직은 어렵게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